스케이트 세트장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. 뭔가 이 학교 건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. 그리고 이 안에서 연기를 펼친 스케이트 선수들의 에너지도 쇼를 보는 내내 느껴져서 정말 특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하나만 고르기가 힘든데 가장 좋았던 실루엣을 하나 꼽자면 드레스 실루엣이 우아하고 클래식한데 반대로 이 레오퍼드랑 장미 무늬가 되게 모던하게 프린트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매번 느끼지만 피터의 컬렉션 메이크업이 정말 강렬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이번 쇼에서도 되게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이 이 스케이트장하고 되게 어울리면서 인상 깊었고 누드립도 정말 이뻤습니다. 92명이나 당연히 좋아하죠. 언니 포커스 좋아하는데 남을 안 좋아할 수 없어요. 정리를 해놨어요. 제가 카포드 저기다 다 모아놓고 이 방 내가 많은 꿈을 드린 방 My baby 그분들이 저한테 막 쑥스러워하라 했어요. 그래서 그냥 해줄래? 아 근데 이건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? 잘해야 되는데 때만 라이브 했어서 어색해. 로지다! 로지도 라이브 한다. 연결하는 거라는 할 줄 몰라. 오늘은 따로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라이브를 켰어요. 오늘은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벚꽃이 빨리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.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되면 좋겠어. 이미 삐졌잖아. 그러니까 이미 삐진 김에 다음에 또 귀여운 거. 난 코알라가 더 좋아. 난 말 나 캥거루 싸우는 영상 봤어. 호주 모든 동물의 트레이너인 것 같아. 캥거루 근육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에 달려있어. 방금 왔는데 끝.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?